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시작을 알립니다. 스포츠 24 류지연입니다.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죠. 메뉴가 요즘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네는 완패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에 실패했고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까지 불가능해져 19시즌 연속 개근 기록에 5점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덕분에 모에스 감독 기록 파괴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메뉴에게 굴욕의 기록을 선사했던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첫 경기는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첫 골은 첼시의 쉬를레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32분, 루이스의 헤딩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여 생제르맹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전반전을 앞섰지만 4강행을 위한 추가골이 필요했던 첼시는 후반 42분, 덴바바가 극적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첼시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첼시에게는 짜릿한 승부였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8강 2차전이었습니다. 호날두가 빠진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가 극적으로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전반 15분 도르트문트의 수비수 피슈체크의 팔에 맞아 페널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디마리아가 실축해 선제골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도르트문트는 전반 23분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 로이스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로이스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전반 37분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로이스가 이를 재차 밀어넣어 멀티골을 달성했습니다. 루이스의 골로 이날 경기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이겼지만 합계 스코어 3대2를 기록 레알 마드리드가 4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후반 12분 맨유의 에브라가 강력한 중거리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분 뒤 뮌헨 득점이 나오며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주키치의 정확하고 강한 헤딩 골이었습니다. 홈팬들의 성원을 입은 뮌헨은 후반 23분 밀러가 한 점을 추가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1분 로번이 화려한 개인기에 이은 쐐기골로 바이에른 뮌헨의 3대1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두 시즌 연속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전진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강에서 짐을 쌌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기운 그대로 8강행을 통과했습니다. 전반 5분에 나온 코케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골대를 3번이나 맞춘 등 강한 압박을 했고 바르셀로나도 몇 번이나 동점골을 노려봤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 네이마르 등을 총동원하고도 7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3인의 프리뷰 3세판이 있어 주말 스포츠 더 즐거워집니다. 잠시 후 야구 3세판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제 옆에 낯선 분 계셔서 깜짝 놀랄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야구 3세판에 합류한 스포츠 경향의 안승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승우입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YTN 인기 프로그램에 인기 아나운서 곁에 이렇게 서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 업계에서는 또 제가 또 저희 업계에서는 인기 있는 사람으로 좀 통하거든요. 네.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에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네. 분위기 계속 살려갈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펼쳐질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아 우승후보라는 타이틀 달고 시즌 시작했지만 8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요? 예,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기아가 개막 이후 상당히 팀 분위기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선동열 감독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소부와 해와 바람의
내기 있지 않습니까? 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내기라는데 해가 이기지 않습니까? 선동영 감독 리더십이 그 전까지는 바람의 리더십이었다면은 쓴소리를 많이 하는 바람의 리더십이었으면 이제는 태양의 리더십입니다. 온기를 불어넣어서 선수들의 근성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아는 김진우 선수가 네. 종아리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선발 공백이 지금 상당히 좀 길게 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아는 홀튼과 송은범, 양현종으로 이어지는 3선발과 임준석하고 박경태가 나가는 4, 5선발의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3선발이 나가는 경기에서는 확실히 작고 4, 5선발 나가는 경기에서는 5할 승률을 유지해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넥센 김병현이 기아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김병현은 광주일권 출신으로 고향팀으로 오게 됐는데요. 선동열 감독이 일단 김병현 선수를 불펜으로 기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기아 불펜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지 이건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와 맞붙는 롯데는 지난 목요일 LG전에서 정말 감격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연장 10회 말 새로 들어온 타자 용병 히메네스가 끝내기 홈런을 치는데요. 그 홈런 한 방으로 2대5, 거꾸로 네. 2대5에 대한 그리움을 날릴만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롯데가 우승 후보로까지 꼽힌 것은 사실 타선도 타선이지만 장원준이 가세한 선발질 힘이 때문인데요. 장원준은 입대 전인 2011년 15승까지 거둔 자한 에이스입니다. 유먼, 오스프링, 장원준, 송승준, 김사일 등으로 연결되는 선발진이 탄탄히 돌아갈 경우 대권도 가능하다는 시각이었죠. 예, 다만 이번 주 레이스에서는 지난 주중 첫 경기인 지난 화요일 사직 LG전에서 투수 7명을 투입하며 연장 12회까지 치르고 목요일에 또 연장을 치릅니다. 이 피로도가 주말 3연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의 예상은 올해 자완 최고 투수 잘 다치고 있는 양현종이 선발로 나서는 기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기아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기아와 롯데, 롯데와 기아의 경기, 야구 3세판은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압도적인 공개수를 차지하면서 3명 모두 기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느낌 아니까 느낌 있는 타선, 기아에 대해 언급했고요. 안승호 기자, 주중에 있었던 대혈전에 비유해 피로와의 전쟁에서 승자는 기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원만 기자, 고개 숙인 남자 나지원의 방망이가 터지면서 목에 힘이 좀 들어간다고 표현해주셨네요. 네, 선수층이 두터워진 LG, 이제 막내 구단이라기보다 4강 후보인 NC, 잠실에서 맞붙습니다. 먼저 LG의 전력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LG는 선수층이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내야에서는 사실 개막 이후에 지난해까지 뭐 주전으로 뛰었던 유격수요. 오지환 선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권영관이라든가 박용구 선수를 쓰면서 무리 없이 넘어갔거든요. 외야에서는 또 두산에서 온 임재철 선수가 가세하면서 두터워졌고요. 마운드에서는 뭐 김선우 선수라든가 신인 임지섭 선수 등이 가세하면서 그 선수 활용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지난해 에이스 역할을 하고 200이닝 이상을 소화했던 리지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용병 그 운영에 변화가 생긴 것이 관건입니다. 히퍼스 선수는 캔자스시티에서 뛰면서 메이저리그 45경기에 등판해서 3승 5패, 방어율 4.2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포드 스타일을 행색을 보면은 대부분 완전히 서양 스타일입니다. 부츠를 신고 다니면서 강남을 활보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나같이 똑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강남 없을까? 스타일인데요, 완전히. 네, 강남 스타일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되게 걱정스럽긴 하는데요, 생활면에서는. 네. 근데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완전히 동양 스타일이랍니다. 제구가 뛰어나고, 또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또 볼베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계산적으로 치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꼼꼼하군요. 예, 동양 야구에 잘 맞을 것 같고요. 이번 등판에서는 70개에서 80개 정도를 던질 예정이고요. 하여튼 티포트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올 시즌 LG가 과연 작년 이상의 성적을 거둘지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NC는 1군 2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NC가 4강으로 갈 거라는 선수들이 견해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NC가 다른 팀에 비해서 선발진이 단단하기 때문인데요. 찰리, 에릭, 웨버로 이어지는 외국인 투수 3명에 이제야까지 가세한 선발 투수 4명이 상당히 다른 팀에 비해서 우위를 보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잘 돌아갈 경우에는 9개 구단 중에서 4강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타선도
이종욱 선수의 손시현 선수가 그 FA로 가세하면서 상당히 단단해졌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선수 헤인즈가 가세하면서 강타력과 어떻게 보면 기동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선의 짜임새가 골고루 좋아졌죠. NC가 LG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N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NC와 LG, LG와 NC 3세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엔씨가 별 3개 이상씩을 획득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경재 기자, 이재학의 짠물 피칭을 언급해 주셨고요. 안승우 기자, 엔씨의 선발 열차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또 이완만 기자, 더 빨라진 엔씨의 도루 본능을 칭찬해 주셨네요. 네, 나머지 두 경기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3세판으로 먼저 살펴본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와 삼성의 경기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유일하게 의견이 갈리는 예상 결과입니다. 이경재 기자, 레이에스의 이름을 패러디해 예스를 외쳐보세요라는 주문 같은 말로 SK를 응원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이번이 진짜 삼성의 개막전이 될 거라며 이원만 기자, 기운 펄펄, 점수 콸콸이라는 표현으로 삼성의 승리를 점쳐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넥센과 하나의 경기, 3세판 예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넥센의 지뢰밭 타선이 팡팡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줄평을 이어서 쭉 보면요. 넥센 박병호의 불방망이에 이어 지뢰밭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한화에 충격을 줄 것 같고요. 넥센의 포수 로티노까지 잘생겼다에 합류하며 넥센이 점수들을 팡팡 터뜨릴 것 같다는 예상평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열릴 프로야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난주 프로야구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 기자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특히나 기아와 SK의 승리를 맞춰준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나마 넥센과 롯데의 승리는 맞춰줘서 기자들의 몰수패는 면했습니다. 기자님들, 다음에는 제가 기자들 잘 맞췄다, 잘 맞췄다를 열창할 수 있게 높은 접종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처음이라고 치고 나머지 기자들은 굉장히